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리얼클래스 수채화 편입니다. 초반에 붓는 방법이나 기본적인 방법들은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눈, 코, 입 영상들을 한 번에 붙였어요. 왜 새로 또 안 만들었냐면 전 영상들이 너무 퀄리티도 좋고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그거보다 더 잘 만들 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합쳐놨으니까 붓터치 연습부터 눈, 코, 입까지 한번 쭉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채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색에 앞서 일단 붓터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붓을 쓰실 때 너무 꾹 눌러서 똑같은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힘을 줬다가 빼는 게 더 좋아요. 일단 그냥 꾹 눌러서 하는 예시부터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힘으로 너무 세게 눌러서 긋다 보면은, 그리고 이거를 겹쳐서 하면은 종이도 더 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센 힘으로, 일정한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힘을 줬다가 마지막에 살짝 풀어주는 거예요. 살짝 갔다가 끝에만 이렇게 남게 하면은 물이 덜 고일 수도 있고 정리도 더 잘 돼 보여요. 일정한 힘으로 너무 세게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게 쓸 수 있습니다. 세로선도 한번 해볼까요? 힘을 줬다가 이렇게 풀어주세요. 힘을 줬다가 풀어주는 거예요. 반대선도 한번 해볼게요. 힘을 줬다가 풀어주는 거예요. 아, 원도 한번 그려볼까요? 원을 그린다면은 초반에 힘을 주고 돌면서 힘을 싹 빼주면 울거나 물이 너무 많지도 않고 적당하게 들어가죠. 이러면은 지저분해 보이지도 않고 적당히 깔끔하게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넓은 면적을 채워준다고 하면은 물의 양이 너무 적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붓터치 사이에 경계가 심해져가지고 보기 조금 안 좋거든요. 한번 물이 많이 없이 면적을 그린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일단 물이 많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물이 너무 없으면 이렇게 경계가 조금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때는 물을 좀 많이 써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물을 활용해서 면적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물이 없는 것보다 더 깔끔하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면적을 칠할 때는 너무 물이 없는 것보다 어느 정도 물이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한번 그라데이션, 이 색깔 여러 개를 섞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라데이션을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그냥 밝고 어두운 게 아니라 여러 색들이 겹쳐질 때 안 좋은 예와 좋은 예로 나눠볼 예정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면적을 칠할 때는 물이 많은 게 좋다 그랬죠? 여기서 물이 만약에 적게 들어가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팁은 이게 마르기 전에 다른 거를 섞어야 돼요. 근데 너무 여유를 두면은 경계가 더 심해져가지고 티가 나게 됩니다. 한번 계속 봐주세요. 이게 너무 말라버리고 물이 없어가지고 다음 걸 칠할 때 경계들이 생겨요. 나쁜 건 아니지만 약간 경계가 조금 보일 수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애초에 이런 기법으로 그린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할 때는 약간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물을 애초에 많이 넣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빨리빨리 해주는 게 좋아요. 바르고 바로 물을 좀 섞어준 다음에 말할 틈도 없이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색을 쓸 수가 있어요. 뭐 이게 잘하고 이게 못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을 하실 때는 이런 표현이 좋고, 약간 투박하게 하고 싶으면 이 느낌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눈, 코, 입 보여드릴 영상은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여기까지 쭉 해보신 다음에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바로 눈, 코, 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색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되게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물을 좀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게 두꺼운 종이를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수채화의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레이아웃과 비슷해요. 여러 개의 레이아웃이 있고 여러 개를 쌓으면서 완성하는 건데, 지금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대로 가장 밝은 톤부터 가장 진한 톤이 합쳐져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밝은 것부터 칠했다가 점점 진하게 그리면서 디테일을 찾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러면은 설명은 간단하게 앞서 두고 바로 채색을 시작해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밝은 톤부터 다 칠해 줄 거예요. 이 윗부분이랑 이 눈, 하이라이트 가장 밝은 데를 빼놓고 남김없이 다 칠할 예정입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렇게 틀을 만드신 다음에 풀어주시는 거예요. 물은 계속 많이 써주시고 초반에는 물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밝은 톤도 남기고 다 칠해줄게요. 이렇게 칠해주신 다음에 한 30초에서 40초 동안 말려주시면 됩니다. 다 말려주셨으면은 이 밝은 부분을 역시 남긴 채로 똑같이 다음 톤으로 여기를 다 쌓아줄 거예요. 이 밝은 톤이랑 똑같이 쌓아줍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여기도 밝은 톤 잡아주시고 그리고 쭉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로 다시 30-40초간 말려줄 거예요. 다 말랐으면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명암을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밝았다가 점점 더 어두워지게 그린다는 점입니다. 어두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은 그냥 다 칠하는 게 아니라 툭툭툭 쳐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진한 부분 있죠? 눈썹, 그리고 이 밑에 부분과 이 부분, 그리고 눈. 밝은 부분은 끝까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 가운데를 남겨주시고 툭툭 쳐주면서 칠해주세요. 이렇게 진한 부분을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 푸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다 그라데이션으로 풀어줍니다. 밝은 톤은 역시 건드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쭉 풀어주시면 돼요. 톤이 진해질수록 조금씩 더 묘사를 하신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된 다음에는 또 30-40초 동안 말릴 겁니다. 여기까지 잘 말려주셨으면은 이제 가장 명암에서 가장 진한 단계가 올라오는데, 블랙이 아니라 탈색에서 가장 진한 톤이 올라갈 거예요. 마지막 가장 진한 데는 다 칠하는 게 아니라 가장 진한 부분만 툭툭툭 친 다음에 방금처럼 풀어주는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한번 보시고 따라해보세요. 가장 진한 눈썹 시작 부분, 그리고 이 눈이 들어간 곳, 눈 위에, 그리고 눈동자, 그리고 이 밑에 부분, 이 위에 라인과 이런 식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서 살짝 풀어나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툭툭툭 치면서
하고 여기 이 상태에서 다시 40초 정도 말릴 겁니다.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조금 더 얇은 붓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그려줄 거예요. 눈썹부터 아주 진한 검은색이 올라오기 전 그 경계까지 한번 어디에 칠하는지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단 눈썹 시작 부분을 먼저 묘사를 해줄 거예요. 블랙이 들어가기 전에 자연스럽게 눈썹의 흐름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털 묘사를 하실 때는 그 흐름에 따라서 가주시면 돼요. 이 선이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오면서 이쪽. 그래서 스케치를 하는 거겠죠. 방향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이 블랙이 올라오기 전에 진한 부분, 그리고 이 눈 주변, 그리고 밑에 진한 부분 한 번만, 그리고 눈이 패인 부분 하고 경계가 좀 생겼을 때는 조금 더 밝은 톤으로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말렸다가 바로 가장 진한 블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진한 블랙을 할 건데 블랙은 지금처럼 칠하고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진하게 그리기만 할 거예요. 블랙은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푸는 순간 되게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고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진하게만 잡아주시는 거예요. 눈도 진한 부분 잡아주시고 밝은 부분은 계속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눈썹 말했듯이 이 흐름대로 가주시면 돼요. 선은 하실 때 이 외곽 너무 침범하지 않게 계속 신경 써주시면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좀만 더 말린 상태로 다음 단계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이게 너무 대비가 심하니까 대비를 살짝 풀어주는 중간 톤을 넣어줄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블랙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좀 진해 보였을 수도 있는데 막상 블랙이 올라가니까 나머지가 다 상당히 밝아 보이죠? 그래서 너무 밝은 상태로 블랙이 올라가면 약간 그림이 가벼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올려준 상태에서 블랙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 톤을 바로 넣어볼게요. 이 정도까지만 해줘도 많이 더 자연스러워졌죠? 이제 좀 더 말린 상태로 마지막 화이트만 조금씩 찍어주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장 얇은 붓으로 화이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 눈 주변 그리고 이 부분 약간 살짝만 해주시고 엄청 밝은 부분이 아니면 이렇게 점점점 찍으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밝은 부분 조금 해주시고 약간 점점점을 찍으면 빛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너무 과하게는 아니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속눈썹을 그리면 마무리가 됩니다. 속눈썹을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이런 화이트 먼저 하고 해야 조금 더 깔끔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속눈썹을 그려볼게요. 속눈썹을 그릴 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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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두 선이 겹쳐지게 그리시면 됩니다. 해주신 후 밑에는 위에보다 짧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쪽에다가 두 선이 겹쳐지게 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눈도 주변 조금 마무리해주고 아 이쪽 중간 톤을 빠뜨렸네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과정인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가장 밝은 걸 칠하고 점점 어두워지면서 묘사를 하는 방식으로 그리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초반에는 가장 밝은 부분을 빼고 다 밀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물 양은 많게 그리고 큰 붓으로 가장 밝은 부분은 처음부터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 후에 한 30초 정도 말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물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다 말려주셨으면은 조금 더 진한 톤으로 방금처럼 가장 밝은 부분을 빼놓고 다 칠할 거예요. 두 번째 단계까지는 과정이 비슷해요. 첫 번째 다 칠하고 두 번째도 밝은 부분 빼고 그냥 다 칠하고 한 톤만 더 올려주는 거예요. 보시고 따라해보세요. 가장 밝은 부분은 건드리지 말고 역시나 똑같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다시 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어느 정도 말려주셨으면은 이제 그 다음 조금 더 진한 톤으로 이 코의 형태 정도만 잡아줄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기법이 들어가냐면 진한 부분을 터치하시고 그 부분을 조금 더 밝은 톤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물로 푸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밝은 톤을 사용하셔서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번지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보시고 따라해보세요. 찍고 찍고 밝은 부분 주변 찍고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좀 더 밝은 톤으로 이런 식으로 번지게 만드는 거예요. 풀면서 번지게.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조금만 더 말려볼게요. 이제 어느 정도 말려줬으면 이 살색에서 가장 진한 부분을 올려줄 거예요. 지금부터 조금씩 묘사가 들어가는데 어디다 찍는지 보시고 한번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방식은 똑같아요. 진한 데를 찍고 조금 더 밝은 톤으로 번지게 풀어주는 것 한번 따라해보세요. 잡고 잡고 밑에 그림자도 잘 잡아주고 한 다음에 조금 더 밝은 톤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던지듯이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신 후에 다시 조금 더 말려 드릴게요. 어느 정도 말려 주셨으면 이제 블랙을 칠할 거예요. 콧구멍 부분에 블랙을 할 건데 지금 쓸 붓은 화홍 3호 붓이에요. 3호. 이 붓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은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만 쓰고 번지게 하면 안 돼요. 깔끔하게 떨어져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30-40초 동안 말려볼게요. 이제 여기까지 말려주셨으면은 블랙과 지금 살색이 경계가 너무 심하니까 이 경계를 그어주는 살색을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약간 블랙 주변에다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림자가 가장 많이 지는 부분 이쪽, 그리고 이 옆에 블랙 주변 주변, 그리고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 밑에 블랙 주변 해주시고 이렇게 찍어주신 다음에 이거를 조금 풀어줄 거예요. 조금 더 밝은 톤으로 하고 여기서 조금 더 밝은 톤으로 여기까지 마저 풀어줄게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조금만 더 말려볼게요. 어느 정도 말려주셨으면 이제 화이트를 찍으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마지막 쓸 붓은 화홍 2호짜리 붓이에요. 화홍 붓이고 이 세 필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을 때는 이렇게 점점점 찍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밝은 부분 주변에다 해주시고 이 콧대가 되는 일자선도 하나 그려주세요. 이 정도만 찍어주신 다음에 화이트에다가 노란색을 섞어서 너무 밝진 않은데 밝은 부분을 표시해 볼게요. 역시 묘사는 이렇게 점점점점 찍으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래서 한번 보시고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아마 편하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채색에 앞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반부터 묘사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색을 가장 연한 걸 깔고 그 위에 진하고 진하게 올라가면서 묘사를 조금씩 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밝은 부분을 표시한 후에 그 부분을 남기고 초반에는 다 칠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가장 밝은 부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초반에는 큰 붓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물량을 정말 많이 해서 바로 칠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칠하냐면 이 밝은 부분을 남기고 다 똑같이 칠해주는 거예요. 물량은 정말 초반엔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후에 30초 동안 말려주세요. 그럼 한번 말려볼게요. 다 말려주셨으면 그 다음 톤으로 똑같이 이 부분만 남기고 다 칠할 거예요. 두 번까지는 묘사 없이 다 칠해주시면 돼요. 이 밝은 부분을 역시 남긴 후에 아까처럼 다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다시 30초에서 40초 동안 말릴 거예요. 어느 정도 다 말려주셨으면 이제 조금 더 진하게 해서 명암을 잡아줄 거예요. 명암을 잡을 때는 진한 부분을 표시를 해준 다음에 조금 더 밝은 톤으로 풀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그릴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다 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운데 그리고 입꼬리 부분, 밑에 입술 그림자 부분 이렇게 표시만 해 놓으신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밝은 톤으로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 상태로 또 30초에서 40초 동안 말릴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말랐으면은 가장 진한 이제 입술색에서 가장 올라오는 색깔 빨간색을 칠할 거예요. 방금처럼 칠할 텐데 포인트를 찍어준 후 풀어줄 거예요. 지금처럼 너무 러프하게 풀어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줄 겁니다. 한번 보시고 따라해보세요. 입술 가운데 부분 밝은 부분 주변 그리고 끝부분이랑 입꼬리 부분이랑 아랫입술 그림자 부분까지 해주신 후에 다 푸는 게 아니라 이 주변만 살짝살짝 풀어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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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이제부터 묘사하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풀어주신 후에 다시 30-40초간 말려볼게요. 어느 정도 말려주셨으면 이제 조금 더 얇은 붓으로 블랙을 바로 칠할 거예요. 그럼 블랙을 한번 칠하는 부분을 보고 따라해보세요. 어디를 할 거냐면 입꼬리랑 이 가운데 라인이랑 이 아래만 할 거예요. 그리고 절대 이 전체적인 외곽은 잡는 게 아니에요. 입술에서 외곽을 진하게 잡는 순간 제 그림이 만화처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만 블랙을 써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고 따라해보세요. 입꼬리 가운데 그리고 이렇게 아랫부분에만 해주신 다음에 조금 더 말려주시고 다음 단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30-40초 동안 또 말려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말려주셨으면은 이제 경계가 되게 심하잖아요. 블랙이랑 빨강이랑 경계가 너무 심하니까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중간 톤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랙 주변에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밑에 하고 여기서 이 부분을 풀어줄 거예요.
작은 부분은 계속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조금 더 말린 후에 화이트를 찍으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말랐으면 가장 얇은 붓으로 화이트를 찍어줄 거예요. 어떻게 찍냐면 점점점 찍듯이 찍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라해보세요. 많이 찍는 게 아니니까 보시고 필요한 부분만 찍을 거예요. 이 밝은 부분 주변으로 이 라인에다가 화이트를 찍어줄 건데 보면은 이렇게 점점점 찍어주면서 이 라인 따라서 찍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신 후에 이렇게 점을 몇 번 찍으면서 이렇게 세로선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화이트에 노란색을 조금 섞어서 다른 부분도 좀 표시를 해볼 거예요. 이 윗입술 외곽 부분만 살짝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그리고 위에 입술도 이런 화이트 라인이 있겠죠. 그럼 위에는 생 화이트가 아니라 노란색을 좀 섞은 상태로 너무 밝지 않게 해주시면 돼요. 밑에도 조금만 점으로 몇 개만 해주세요. 하이라이트 묘사는 이렇게 점이랑 세로선 몇 개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입술은 완성이 됩니다. 생각보다 과정이 어렵지가 않죠? 한번 보시고 천천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